안녕하세요. 김수매 한국어 한류 문화 마케팅 목자 건덕입니다. 오늘은 여기 남산 타워 밑에 나와 있습니다. 타워의 밑에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 시내 풍경이 보이고요. 여기 가는 곳에는 그 자물통이 많이 잠겨져 있습니다. 남산 타워의 풍경입니다. 서울 시내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 밑에 사막터라는 사막터에서 쭉 내려가서 반포로 안경 풍경, 안경 풍경이 드래곤 서울 시내 풍경이 한강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이고 지금 한강을 중심으로 한 한강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가 보이고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풍경, 풍경을 보이고요. 그래서 서울 시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 시내의 풍경입니다. 멋지게 서울 풍경을 그리고 멀리 한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과 하얏트가 보이고요. 하얏트가 보이고 서울 시내 풍경입니다. 일단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강 남산 타워 밑의 풍경입니다. 남산 타워 밑에서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많은 전 열쇠들이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기 감겨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산 타워에서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우리 남산 타워 밑에서의 풍경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오랜만에 올라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이 불편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많이 못 다니다가 이래서야 저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망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남산타워의 풍경, 남산타워의 풍경을 보고요. 여기에 각종 열쇠들이 있는 것이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들의 설정들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남산타워, 남산타워의 풍경입니다. 남산타워의 풍경으로 남산타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경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옛날만큼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산타워 팔각정이 보이고요. 팔각정에서 쭉 한 바퀴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각정과 서울 시내의 풍경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사이로 보는 풍경입니다. 나무로 인해가지고 많이 가려있는
얇은 그 남산 타워의 풍경. 여기에도 이제 많은 열쇠를 끝내. 밑에는 이제 많은 열쇠들이 좀 있습니다. 열쇠들이. 연인들이 많이 있나 보군요. 여인들의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산타워, 남산타워의 풍경입니다. 타워에서의 풍경. 멀리 이제 석등이나 남산타워의 풍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장소가 남산 다 오기 좀. 아, 네. 부각산 여기 어디에
잠깐만 좀 잠깐만 좀. 네네. 남산의 파워 풍경입니다. 네, 여기 서울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뭐 하는 거야? 남산타워, 남산타워에서 풍경을 찍고 있습니다. 김소범의 한국 한류문화 맛집 먹자골목 인간과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음악이 안 나오는구나. 앞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을 그리고 서울 타워 플라자 더 플라자가 여기 밑에 먹자 골목을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미! 네. 네. 네, 여기는 이제 서울타워, 남산타워. 앞에 풍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여기는 그 나이스. 남산타워 풍경을, 풍경을 그 보고 있습니다. 남산타워. 이것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남산타워입니다. 남산타워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